자, 그래서 그는 무엇을 하고 있는 중인지 궁금하면? 아, what is he doing? What is he doing? Okay. 그래서 what is he doing의 뜻은? 그는 무엇을 하는 중이니? 오케이. 그래서 doing에 대해서 설명 들었던 거 한번 얘기해 주세요. doing에 대한 얘기. doing은 원래의 뜻은 하다라는 원래 뜻인데, 모습은 뭔데? 원래 원래 모습은? 쓰는 do인데, 그렇지. 하다시의 대장이기도 하고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오. 근데 뒤에 ing이 붙이면 ing. ing를 붙이면 하는 중 하는 것으로 바뀌다. 하는 중인이 될 수도 또 있고 하는 법 것으로 바꿀 수 있다. 하는 중인이란 뜻으로 쓰였을 때는 하다시에서 무슨 시로 바뀐 거라 했죠. 어떤 시? 그렇지. 어떤 하는 중인 하는 것일 때는 무슨 무엇 시로. 이름 시? 오. What is he doing 할 때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What is he doing? 1번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을 어떻다 해줄 때 쓰는 뭐가 보이고 있다? is 비동사가 보이고 있죠. 그는 하고 있는 중이니 말고요. 그는 하고 있는 중이다는? He is doing? He's doing. 그는 예를 들어서 요가를 하고 있는 중이다 해볼까? 그는 요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He is doing yoga. 됐습니까? 그래서 요가는 뜻이 요가니까 무슨 시고? 이름씨. 이름시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면? 무엇? 그렇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봐요? 무엇?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영어로 뭐라고 물어봐요? What is it? What is she? What Is he? is he Doing? doing? 그는 뭐 하고 있는 중이니? What is he doing? 그는 요가하고 있는 중이에요? He's doing yoga. He's doing yoga. 맞습니까? 근데 뭐 요가를 하고 있는 중일 수도 있지만 뭐 먹고 있는 중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쉽다. 잠자고 있는 중일 수도 있고. Eat. 잠자다는 eat, 아, 먹다는 eat. What is he doing? 오케이. 그랬더니 그건 자전거를 타고 있는 중이네요. He's riding? Riding a bike. 그렇지. 그는 자전거 타고 있는 중입니다. He's riding a bike. 그렇죠. Riding의 원래 모습은 lead ride죠. Read가 아니고. ride Ride의 뜻은 타다 타다니까 무슨 시고 하다시 하다시고 하다시면 뭐를 붙여서 쓸 수도 있다. ing 그렇죠. 이렇게 소리 안 나는 이가 있을 때 이를 쓰지 않고 ing를 붙입니다. 라이딩은 그럼 몇 가지 뜻으로서 쓰일 수 있는데 두 가지 뭐 하고 뭐 타는 중 타는 것 타는 중이라는 어떤 어떤 시 시로서 문장에서 사용될 수도 있고 또는 타는 것이라는 무엇 타는 이름 것 시 이름시로 쓰일 수 있는데 he is riding a bike 할 때는 그는 자전거 타는 것이다야 그는 자전거 타는 중이다야 중이다. 그래서 1번 뜻으로 쓰인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훌륭합니다. He's riding a bike. 오늘 많이 쉬었습니다. 근데 워칭이 문제였죠. 그래서 그는 뭐 하는 중인가요? What is he doing? What is he doing? 라고 물어봤더니 이번에는 그는 음악을 듣는 중이다. He's listen. Is listen. To music. listen 한번 써볼까요? LISE. listen이요, listening이요. listen. 문장에서 알맞은 것. list. ing 뒤에. SEING. To music 한번 써볼까요? MIUNS. 오케이.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 난다고요? 아, 처음부터요. MU SIG. 맞아? 아니요. 응. 마지막에 아, 이거 지우고? 이렇게? 이렇게? 아니요. 그냥 G요. 이렇게? 네. 듣다 리슨.
듣는 중인 listening. 틀렸고요. 음악을 듣는 중인 listening to music. 그는 음악을 듣고 있는 중입니다. She's listening to music 이라고요. ing 안 붙일 겁니까? 아. 그는 음악을 듣고 있는 중이다. He's listening to music. He's listening to music. 뭐 이렇게 많이 틀렸어요? 그쵸? What is he? Listening to music. 다시 한번 또 써볼까요? listening to, ing. To, music. music은 맞았는데 listening 또 틀렸네요. listen이 아니고 listen이야. listen. 네. 듣다. listen. listen. 듣는 중인. listening. Now, 그녀는 뭐 하는 중인가요? What is he doing? What is she? 또 틀릴 뻔했죠. 그녀는 뭐 하는 중인가요? What is she doing? Okay. 너의 어머니께서는 뭐 하시는 중이니? 너의 어머니께서는 뭐 하시니? What is your mother doing? Okay. What is your mother doing? Your mother doing? 뭐라고요? What is your mother doing? 너의 어머니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시는 중이니? What is your mother doing? Okay. 너의 여자 형제는 뭐 하는 중이니? What is your sister doing? Okay. Your sister. 한번 길어봤자 하면 she. 여자 한 명이죠. 그쵸? 네. 오케이. 너의 엄마, your mother, 안만 길어봤자 하면 she요. 다 she죠. 근데 영어에서 그런 말을 하면 패드립 아니에요. 왜 패드립이요? 뭔가 느낌 이상한데 너의 엄마 이렇게 하니까. 너의 어머니께서는 무엇을 하는 중이니? What is your mother doing? 뭐 패드립이야 이게. 뭔가 패드립 같은 느낌. What is she doing? What is she doing? 패드립. 이게 무슨 패드립이야. 그냥 TV를 보고 있는 중이에요. She's watching TV. Watching 써볼까요? TH. 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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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아니다. 아니 E까지 없으세요. E도 없으고 ING. TV. 오케이. 눈으로 보다. Watching. Watch. Watch. Watch도 틀렸네요. 아, watch. 좀 늘려놔야 되는데. 15번. 오케이. She's watching TV. She's watching TV. 오케이. 만약에 너의 아버지께서는 뭐 하시는 중이니? What is he? Your father is doing. 너의 아버지는 뭐 하시는 중이니? What is your father doing? What is your father doing? 했더니 그는 책을 읽고 있는 중이에요. 그는 책을 읽는 중이에요?
He's watching book. Okay. 그래서 watching의 뜻은 보다. Watching의 뜻은 보는 중. 책을 보는 중이에요? 아. 책을 읽는 중이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읽는 중이면 읽는이 뭐였지? Reading. 아, riding. 어. Riding. 아, 타고 있어. 자, 책을 타고 있어. 아니야? Riding. 아니요. 아, watching. 그 독서 중입니다. Reading about book. He's reading a book. He's reading a book. Read 배운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Read의 뜻이 뭔데? 읽다. 읽다. Reading of book. Read도 15. 이번 단어 익힘 학습에서 읽다, read 익힘 학습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너의 할아버지께서 Your grandfather는 뭐 하시는 중이니? What is your grandfather is doing? 이렇게? 아니요, is 빼요. 너의 할아버지께서는 뭐 하시는 중이니? What is your grandfather doing? You가 아니고 your겠지. 너인데 무슨 you야? Your지. 너의 할아버지께서는 뭐 하시는 중이니? What is your grandfather doing? Okay, your grandfather 안만 길어봤자. Grandfather. Here. 그는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He's having a dinner. 디너를 뺏겠습니다. 네, 빼야죠 당연히. 아, 순대 식사할 뻔. 그는 저녁 식사 중입니다. He's having dinner. He's having dinner. He's having dinner. He's는 뭐의 줄임말이에요? He is. He는 뭐를 안만 길어봤자 한 거예요? He는 your grandfather. 아, my grandfather. 너의 할아버지는 뭐 하는 중이니 했는데 너의 할아버지는 저녁 먹는 중이다 이렇게 대답하겠어요? 아니요. 응? My grandfather is having dinner. 네? My grandfather is having dinner. 오케이. 그래서 총 전부 다 20번 쓰기 해야 되겠고요. 20번 쓰기 해야 될 게 뭐죠? Listen to music. Listen to music. 또 음악을 듣다. 또 뭐 있었지? Watching. Watch TV. TV를 아, 보다. 아, 그리고 read. Read. Read a book. Read a book. 아까 read book이라고 했어. 아, book 앞에 어 안 썼었어. 세 가지. 책을 읽다, TV 보다, 음악 듣다. 아, 이거는 그거 시험지. 아, 이건 시험지네요. 이거 시험지고요. 네, 한번 쓰기 먼저 합니다. 예. 공부하고 나서.